옷에 뭐가 묻었네. 네? 아니, 아 참, 숙녀가 옷에 이런 걸 묻히고 다니면 되나? 아우, 팀장님! 아휴. 아, 한성희 씨, 이 사진 봤어요? 거의 죽음이죠? 이번에 우리 바디크림 광고 찍으려는데 가슴이 예술이에요. 이 히프라인 하며 이건 도저히 한국 사람의 몸매가 아니라니까요. 죄송한데요. 저 지금 좀 바쁘거든요. 근데 이 정도면 가슴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한 35, 36? 여민구 씨, 30? 이거 좀 심한 거 아니에요? 네? 아니 내가 뭘요? 아 왜 그래? 어? 아니 여민구 씨가 이런 사진 보여주면서 이상한 말만 해요. 이야, 좋다. 어? 이거 누구야? 영화 배우야? 이번에 우리 광고 찍을 모델입니다. 그래? 야, 촬영 언제? 나도 가게. 다음 주에? 팀장님! 아니, 한성희 씨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래? 아니, 남자들이 글래머 좋아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니, 그냥 혼자 좋아하기만 하면 괜찮죠. 아, 근데 저한테 보여주면서 저속한 농담까지 한다니까요. 뭐야? 아니, 무슨 농담을 한 거야? 아, 이 정도면은 가슴 사이즈가 얼마나 되겠냐고요. 뭐 이 정도면은 한 36 정도 되지 않겠어?
여민고 씨 자네 실수한 거야. 여자들은 그 이런 걸로 열등감 느끼는 걸 가장 싫어한다고. 아 근데 한성희 씨 살 빠지면서 가슴도 같이 빠졌나? 아, 팀장님까지 왜 이러세요? 아니 무슨 일들이에요? 한성희 씨 왜 그래요? 아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오팀장님은 걱정 안 하셔도 되겠는데요. 아니 왜들 저러는 거예요? 그래요? 아니 최 팀장님 보시기엔 누가 제일 잘 빠졌어요? 겉보기랑 틀리더라니까. 각자 나름대로 장기가 하나씩은 있는데 우 팀장은 말이야 조만간에 영화배우로 데뷔할 것 같아. 첫 서브인 화장품 팔았네. 맞아. 아유. 아이 그리고요 공주 씨는요? 그 친구는 난 그냥 어린된 줄 알았는데 이 몸매가 나올 때 나오고 응? 들어갈 때 싹 들어가고 아우 꽤 쓸만하더라니까. 한송이 씨는요? 아 이 한송이 씨는 말이야 이 피부가 까무잡잡 해가지고 무슨 나전 칠기에다가 니스 발라놓은 것처럼 바짝바짝바짝 야 장난이 아니야. 커피로 할 거죠? 네. 아, 전 우유 주세요. 전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게 성희롱에 들어간다는 거 모르세요? 예? 아니, 우유 먹고 싶으면은 성희롱이 됩니까? 아 참, 한송이 씨 혹시 그 나전 칠기로 된 가구 파는데 아나? 이 니스 칠 잘 된 걸로? 우리 회사에도 이런 저질 사원들이 있는지 몰랐네요. 한송이 씨 가죠. 왜요? 뭐가 잘 안 돼요? 여기 문서 편집이 잘 안 돼요. 이상하네. 어디 보자. 여기선 이렇게 하면 아, 선배님. 아, 잠깐만요. 아, 여기선 이걸 눌렀어야지. 여민구 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예. 아, 공주희 씨가 문서 편집하는 걸 도와달라 그래가지고요.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그걸 꼭 그렇게 달라붙어서 가르쳐줘야 돼요? 아니 정성스럽게 가르쳐 주다 보니까. 그리고 여민구 씨 컴맹 아니었나요? 네? 아니 그게 아니고 주. 어 네? 씨. 네? 대리점 판매원황 자료 뽑은 거 있죠? 그거 지금 좀 주세요. 제가 정리해서 주말까지 드리면 안 돼요? 아유, 그거 급한 건데. 문산맛집을 아직 못해서요. 조금만 하면 되는데. 아, 저 그러지 말고 그냥 나한테 줘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제 대리님. 아, 글쎄, 지금 그럴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니까요, 지금. 이건 제가 하던 거니까 마저 했으면 해서요. 그 무슨 여자가 그렇게 고집이 세요? 일을 맡았으면은 제때제때 해야지. 언제까지 기다리란 말입니까? 맨날 앉아서 그 화장하는 시간에 했으면 벌써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건... 그 얼굴에 화장한다고 금방 이뻐집니까?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되는 거 봤어요? 아니, 조 대리 무슨 말을 그렇게 심하게 해요? 뭐 제 말이 틀렸습니까?
공주희 씨 하루 종일 앉아서 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거울 보고 화장 고치고 사적인 전화하고 여기 가고 뭐 나와서 노는 데입니까? 그렇다고 이렇게 인신공격을 하는 건 무슨 매너입니까? 도대체 그 여자들 그 쓸데없이 버리는 시간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 대리. 네. 아 여자들한테 무슨 불만 있어요? 없는데요. 근데 왜 말끝마다 여자 여자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까? 나 조 대리 그런 사람으로 안 봤는데 참 진부한 사람이네요. 팀장 저 그게 아니라 저쪽이 내가 꽉 차가지고 너무 급해가지고 내가 좀 정말 이대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부장님. 아 그 우 팀장의 말은 내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하겠는데 그렇다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겁니까? 전 이 사무실 남자들의 유치하고 정근대적인 사고 방식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 제가 이해할 필요도 없겠죠. 잘못된 건 저 사람들이니까요. 그저 사람이 좀 짓궂어서 그랬던 모양인데. 그 우 팀장이 너그럽게 그냥 한번 넘어가 주세요. 응? 그냥 넘어가라고요? 아니 부장님 딸이 이런 일을 당했다도 그냥 넘어가라 그러시겠어요? 이런 일을 당하고도 계속 근무하라고 충고하시겠냐고요? 아니 그런 게 아니고 그 뭐 사소한 문제 가지고 그 크게 일을 만들지 말자 그런 뜻에서 얘기한 겁니다. 사소하다고요? 그러시겠죠. 어차피 부장님도 남자시니까요. 아니 우 팀장 이... 저 절대로 그냥 못 넘어갑니다. 이번에 출시되는 스킨 에센스는 여성들의 피부 트러블을 예방하는 기능성 화장품이니만큼 그 기능 자체를 소비자들한테 확실하게 인식시킬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본 컨셉이 어떻게 된다고 했죠? 가장 기본적인 컨셉은 여성들의 생리로 인한 피부 트러블을 예방해주는 스킨 에센스입니다. 매달 많은 여성들이 같은 고민에 시달리고 있으니까 아마 쉽게 어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저 그걸 남자가 쓰면 어떻게 됩니까? 유 팀장님, 지금 회의 중입니다. 아니, 난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들 유치한 거예요? 틈만 나면 응답패설이나 하고 여자들 무시하려고 들고. 아니, 우리가 뭐 어쨌다고 그래요? 아, 무슨 증거 있어요? 수영복 입은 여자 사진 보여주면서 가슴 사이즈 물어봤죠, 연민구 씨? 네? 그건 우리 모델 사진이잖아요. 그리고 걔는 원래 옷 제대로 입고 찍은 사진이 없는 애예요. 뭐 세 분도 오늘 아침에 수영복 입은 몸매를 공개하셨다면서요. 아까 선배님이 컴퓨터 가르쳐준다면서 몸을 막 비빈 건 분명히 성희롱이었어요. 예? 아니 가르쳐달라 그래가지고 가르쳐준 건데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뭐 이거 어디 무서워서 뭐 가르쳐주겠습니까? 가르쳐주긴 뭘 가르쳐줘요. 그거 핑계대고 몸 비벼댄 게 분명하지. 왜 그러세요? 공주희 씨는 좋아서 가만히 있는 것 같던데. 정말 말로는 해결이 안 되는 사람들이네요. 그렇다면 우리도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어요. 자꾸 그런 식으로 마치 여자들이 무슨 큰 피해자라도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 그거 저 일종의 컴플렉스 아닌가요? 뭐라고요? 아,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자꾸 공론화시켜서 어떡하자는 겁니까? 아, 그 정도 여유도 없이 어디 직장 생활들 하겠어요? 직장이 그런 저속한 대우를 받아도 그냥 참고 넘기는 곳입니까? 정말 듣다 듣다 보니까 더 이상 못 참겠네. 아, 저 잠깐만요. 지금 이런 식으로 감정 싸움 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먼저 사과를 하고 오해가 있었다면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컴퓨터도 먼저 내가 먼저 가르쳐준다고 자청했습니까? 먼저 가르쳐달라고 부탁한 거잖아요. 아 그래. 아 컴퓨터 핑계로 먼저 유혹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죠. 요즘. 마케팅 그런 분위기 어때요? 아, 저희야 뭐 언제든지 화기애애하죠. 그 연말도 되고 해서 다들 뒤숭숭해진 것 같으니까 그 오 부장이 주도를 해서 그 막내를 겸 단합대회도 한번 하세요. 안 돼요. 알겠습니다. 아, 왜요? 아직 할 말 더 있습니까? 네, 아니요. 그게 아니고 막년에 말씀을 하시니까 말인데요. 그런데요?
아직 근데 그 막내를 하자면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말씀입니다. 아, 그 요즘 뭐 시대도 이렇게 어렵고 그래가지고 그 회식 한번 제대로 못하는 것이 저희 정말 세레맨들의 좀 비애라고나 할까. 아, 그 정도는 좀 오부장선에서 알아서 좀 하세요. 아유, 그럴 마음이야 굴뚝 같습니다만은 이거 연말이 되노니까 웬 돈 내는 데가 그렇게 많은지 뭐 이거다. 아휴, 뭐 할 수 없죠 뭐. 부원들이야 뭐 단합을 하든 말든 뭐.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거 내가 회식비 따로 드릴 테니까 그 말이나 좀 줄이세요. 아유, 고맙습니다, 부원장님. 아, 그런데 말이죠. 우리 부원들이 무지무지하게 먹는 거 아시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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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무슨 일이십니까? 아, 네. 이번에 나오는 우리 저 스킨 에센스 있죠? 본부장님이 CF는 무조건 김풍호 감독한테 맡기라는데요? 그 사람 실력이야 최고지만 소문이 굉장히 안 좋던데요? 아, 워낙 유명하니까 사람들이 모함하는 거예요. 그리고 작품만 잘 나오면 됐지 소문이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시간이 된대요? 작품이 많이 물려있다 그러던데. 아, 그래서 제가 오늘 만나기로 했는데 누가 같이 나가서 제품 그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그러세요, 그럼. 아, 저기 한송이 씨. 최 팀장님하고 같이 나가서 얘기 좀 잘 좀 해봐요. 네. 근데 그 감독이 술을 좋아한다는데 한송이 씨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 방에 저 남자 브랜드 매니저는 없죠? 일하는데 여자하고 남자가 무슨 상관이에요? 한송이 씨, 나가서 꼭 좀 상사시켜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오후 시간 좀 비워주십시오. 연말도 되고 해서 만년을 하겠습니다. 좋죠? 아니, 부장님 좀... 경기도 안 좋고 돈도... 아, 글쎄 그 경비 문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돈은 자 본인이 다 부담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 팀장은 준비 좀 해 주십시오. 아, 예. 자, 시컨들 잡수세요, 이번에. 저 부장님. 아, 네. 저 막년에 내일로 미루면 안 될까요? 아니, 왜요? 아, 저 제가 오늘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요. 최 팀장 약속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마케팅부의 막내인데? 아니, 마케팅부의 영원한 스페셜 게스트 이 최고봉이가 없으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아, 그렇군요. 아, 그럼요. 아, 그러면은 오늘 막년회는 그냥 그대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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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잔씩 좀 합시다. 응? 예, 그래. 저 부장님 좀 한 말씀 하셔야죠. 아, 그렇습니다. 자, 어려웠던 우리 한 해를 보내면서 이제 안 좋았던 일은 다 잊어버리고 우리 부의 단합과 또 앞으로 잘해보자고 모인 자리입니다. 자, 우리 아주 그냥 극적으로 한 잔 합시다. 우리 부의 단합을 위하여! 위하여! 예. 아니, 공주 씨 지금 뭐 하는 거야? 아, 초짜는 원래 이 원샷인 거 몰라? 저 원래 소주는 못 마셔요.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저 쭉 한잔해. 거봐, 뭐 잘만 마시네, 응? 어? 나 소주 정말 못 마시는데. 술은 먹다 오면 다 드는 거야, 응? 어? 자. 그러면 자, 나도 한잔 줘. 저기요, 저희 어머니가요 밖에 나가서 아무 남자한테는 쓸데없지 말라고 했는데. 아니, 이 사람, 아, 나 그럼 아무 남자야? 아, 직장 동료끼리 술 한잔 따라준 게 뭐 어떻다고 그래? 팀장님,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 가만 있어봐, 이 사람아. 자고로 이 술은 여자가 따라야 제맛이 나는 거야. 공주 씨. 아우, 진짜 안 되는데. 유 팀장님, 왜 싫다는 사람한테 자꾸 강요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단합대회인데 동료끼리 술 한 잔도 못 따라줍니까? 여자가 술을 따라야 제맛이라면서요. 그게 부하직원한테 할 소리예요? 아, 자자자 이제 그만드래요. 아, 그 단합대회 왔다 싸움 나겠어. 아, 전 저 죽어도 한 잔 받아야 되겠습니다. 아, 제가 무슨 치안입니까? 아, 그냥 술 한 잔만 따라달라는데 아, 왜 이렇게 과능 반응을 보이냐고요? 싫다는 거 억지로 시키는 건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니, 여자들은 맨날 그 어? 남녀 차별한다고 징징대면서 이럴 때 왜 빼는 겁니까? 그럼 남자들은 뭐 아무한테나 술 따라도 되고 여자는 안 됩니까? 그게 바로 남녀차별이죠. 하하, 그 유 팀장 그저 그만 좀 하려니까 그러네. 아니, 자,
내 잔 한 잔 받아요. 아, 싫습니다. 전 오늘 저 공주 씨한테 꼭 한 잔 받아야 되겠어요. 정말 대단한 고집이네요. 이거 한영 화장품에 이렇게 미인이 계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많이 바쁘신 건 알지만 저희 신제품 감독님이 꼭 좀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뭐 최근에 히트한 광고치고 감독님 손 안 거친 게 없잖아요. 이건 너무 칭찬해 주시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자, 우선 건배부터 할까요? 예. 들리는 소문으로는 제일 화장품하고 감독님하고 접촉이 있다고 하던데. 아마 아직 계약은 한 건 아니고 뭐 그쪽에서 워낙 돈을 많이 준다니까 긍정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 이번에 나오는 저희 제품이 제일 화장품 쪽하고 기능하고 컨셉이 중복되는 면이 많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 쪽만 좀 찍어주셨으면 하는데. 자, 감독님께서 제일 쪽 일을 맡아버리시면은요. 정말 저희가 곤란해집니다. 아니, 어차피 비슷한 화장품을 두 개 다 찍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저희가 제일보다 규모도 작고 예산도 풍부하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만 이번 제품은 저희가 오랫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자. 이렇게 즐거운 식사 자리에서 이렇게 딱딱한 얘기만 해서야 되겠습니까? 저 오늘은 기분 좋게 와인이나 즐깁시다. 감사합니다. 이 광고계라는 게 워낙 변수가 많지 않습니까? 이쪽 일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서 참 예측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건배. 네. 자, 여러분 나 먼저 갑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아유, 그럼 이제 우리 2차 어디로 가나? 아, 오늘은 그만 들어가죠. 아, 저 그런 저 2차 남자들끼리 갈까요? 제가 확실한 술집 아는 데가 있는데. 아니야, 이 사람. 아, 뭐하러 가서 비싼 집을 없어라. 여기도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분들이 딱 계신데. 뭐라고요? 우리가 무슨 접대분 줄 알아요? 농담입니다, 농담. 아, 단합대니까 끝까지 같이 가자는 얘기지. 그럼요. 공주희 씨는 술이 너무 취해서 집에 데려다 줘야 되겠어요. 그렇게 웬 술을 이렇게 먹여요? 아니. 어머? 앉아. 한 명이라도 나 여자가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대신 내 2차 가서 술 안 먹이면 되잖아요. 저 연복 씨, 어디로 가지? 아, 이미 물 좋은 데로 예약해놨습니다. 오케이. 가자고! 가지. 우리 얼마지? 아니 감독님 왜 이러십니까? 당연히 저희가 내야죠. 예. 난 접대받고 그러는 거 싫어합니다. 내가 그냥 내고 말죠. 카드도 되죠? 네. 필리핀 카드인데. 네. 저희가 내겠습니다. 예. 저. 지갑이 어디 갔지? 그거 봐요. 내가 낸다니까. 12개월 환불해 주세요. 제가 낼게요. 다음엔 제가 꼭 사겠습니다. 45 Well, it's a free and full Asher on the 45
남자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은큼하고 유치한 동물들이라고 생각하고 대충 넘기려고 해도 어떤 땐 정도가 너무 심해요. 여자 놀리면 재밌나 보죠? 같은 남자는 제가 봐도 심한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더구나 대부분의 경우 남자들은 그냥 장난이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거든요. 바로 그런 게 문제예요. 남자들이 근본적으로 의식개혁을 하기 전에는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겠어요? 막상 뭐 관우 씨도 남잔데 내가 붙잡고 이런 얘기 안 뭐하겠어요. 남자들이라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볼 땐 안 그런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뭐해요? 상습견 몇 명이 워낙 악질들이라서 물 다 흐려놓는데. 오늘 여러 가지로 불쾌하셨다면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관우 씨가 사과할 거 뭐 있어요? 문제아들은 저기 있는데. 팀장님, 한 판 땡기실까요? 저쪽 택시 많은 쪽에 그냥 세워주세요. 아, 아닙니다. 그건 숙녀에 대한 얘기가 아니죠. 뭐 어차피 저희 집 가는 방향이니까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십시오. 아, 참 한송이 씨. 내가 이번에 유럽에 가서 이 화장품 광고들 쫙 모아온 게 있습니다. 도움이 많이 될 텐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좋죠. 다음에 한번 꼭 보여주세요. 아, 그럼 그럴 게 아니라 뭐 저 채플도 단김에 빼냈다고 우리 사무실이 이 근처니까 지금 당장 봅시다. 이 기사 사무실로 가지. 아, 아니에요. 오늘 너무 늦어서. 아, 아닙니다. 이번에 저 한영 화장품 광고에 써먹을 게 많이 있습니다. 잠깐만 보면 됩니다. 아니요. 그럼 내일 제가 회사로 찾아뵐게요. 이거 섭섭합니다. 한송이 씨 인상도 좋고 해서 내가 호의를 베푼 건데. 어때요? 아이디어들이 꽤 쓸만한 게 많지? 네. 자, 우리 술 한잔 합시다. 아니, 괜찮아요. 저 아까 술 많이 마셨거든요. 아니, 그깟 와인이 어디 술인가? 자, 한잔 해요. 자, 한잔 할까요? 한송이 씨, 한양 화장품에서 얼마 받아요? 우리 회사로 옮길 생각 없어요. 네? 내가 월급 두 배로 줄게요. 여자분들끼리 오셨어요? 오늘 밤 우리... 오랜만이에요? 어? 날 알아요? 어머, 저희 기억 못하세요? 누구지? 전에 여기서 만났었나요? 여민구 씨죠? 어, 나 아는 애들이구나. 니네 이름이 뭐니? 숫자 잘 있어요? 우리 와이프를 알아요? 저희 숫자 친구들이잖아요. 지난번 집들이 때도 갔었는데. 숫자가 남편이 바람둥이라더니 정말인 것 같은데요? 아저씨! 네. 여기 계산 내 앞으로 해주세요. 어, 괜찮아요. 그러지 마세요. 아, 아닙니다. 사랑하는 우리 와이프 친구분들이신데 제가 한 잔 사드려야죠. 아, 그리고 맥주 5병 더 주세요. 네. 자, 드십시오. 쭉 드십시오.
그리고 저 제발 우리 와이프한테만큼은 일르지 말아주십시오. 한 인간의 생명이 걸려 있습니다. 안주가 없네. 안주요? 어이, 웨이터! 한송이 씨, 어제 무슨 일이 있었어? 아니 김 감독이 아침에 전화를 해서 갑자기 우리 회사하고는 일을 절대 안 하겠다는 거야.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얘기 다 잘 됐다 그랬잖아요. 아니 글쎄 나도 영문을 모르겠어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밥 같이 잘 먹고 기분 좋게 헤어졌는데. 그냥 다른 감독한테 맡기면 안 될까요? 꼭 그 사람이 찍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 꼭 그 사람이 찍어야 된다니까. 아니 글쎄. 아 갑자기 왜 그러냐고. 어제 같이 차 타고 가면서 무슨 일이 있었어? 뭐라고요? 아니 한송이 씨 정말 무슨 일 있었던 거예요? 아, 아니에요. 그냥 조건이 안 맞나 보죠. 빨리 다른 감독 섭외해 보죠 뭐. 아니야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감독 소문도 굉장히 안 좋던데. 한송이 씨 혹시? 아, 아무 일도 없었다니까요. 된 거야? 아무 일도 아니야. 신경 쓰지 말아요. 아니 아무 일도 아닌데 그 사람하고 계약이 깨지고 송이 씨가 사무실에서 큰 소리 내고 뛰쳐나와? 솔직하게 얘기해봐. 솔직하게 얘기해볼까요? 그래요. 그 사람이 날 덮치려고 했어요. 자기 사무실 데리고 가서 수첩을 부렸다고요. 됐어요? 한조 씨가 춤추고 놀고 있을 때 난 회사 일 때문에 거지 같은 놈한테 수물 당했다고요. 알았어요? 그럼 무슨 일이 있긴 있었단 말이야? 무슨 일이 있었으면 계약이 깨졌겠어요? 그래요. 한조 씨는 그렇죠. 내 걱정을 해주는 게 아니라 한조 씨 생각만 하고 있어요. 우린 안 돼요. 헤어져요. 아 요즘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일방적으로 반지 돌려주고 멋대로 행동해도 되는 거야? 왜? 다른 남자라도 생겼나? 내가 한조 씨 같은 줄 알아요? 뭐? 아 이게 무슨 소리야? 궁금하면 수지 씨한테 물어봐요. 아 이봐 저 아 수지 씨하고는 정말 아무 사이 아니라니까. 요즘은 아무 사이도 아닌 사람하고 키스도 하나 보죠? 아니 저 그건 내가 저 그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 내가 너무 술이 취해가. 평생 구차하게 변명하지 말아요. 점점 더 실망하게 되니까. 이번 일을 계기로 남자 사원들 버릇을 고쳐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너무 회사가 시끄러워지지 않겠어요? 아니죠. 다소 잡음이 일더라도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죠. 문제는 남자들이 그런 말과 행동을 하면서도 본인들 스스로는 그게 성희롱인지조차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괜히 그 직원들 사이가 껄끄러워지거나 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이대로 계속 된다면 더 불편해질 겁니다. 가해자들이야 마치 무슨 장난이나 유머처럼 하는 행동들이지만 당하는 입장에서는 심한 모욕감을 느끼니까요. 그러니까 뭐 요즘 들어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그 여사원들이 불안해하는 틈을 타서 그런 일들이 빈번해지고 있다는 말을 듣긴 했습니다만 그 우리 회사에까지 그런 직원들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신속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우선 사내에 성희롱 신고함을 설치해 주십시오. 뭐 그럴 필요까지 있겠어요? 자체 내에서 해결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여성센터나 성폭력 상담소에 신고해서 회사 망신을 시키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CF는 다른 회사에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그런 문제 많은 친구들은 그 아무리 유능하다고 해도 상대할 필요 없어요. 그 정도로는 못 넘어가죠. 그 감독 고소할 생각입니다. 아이고 팀장. 그렇게 되면은 그 저 이 피해자인 한승희 씨도 고통을 받게 된다는 거 모르십니까? 아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심하게 당한 것도 아니라면서요. 바로 이런 게 그런 문제들을 자꾸 발생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도가 심했던 안 심했던 간에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버젓하게 일하고 있는 모습 봐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한승희 씨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누군가의 용기가 필요한 문제니까요. 아니 그런 놈을 가만히 놔둬요? 어머나 나 같으면 못 참아 두들겨 패졌지. 성희 씨 입장에서 함부로 그럴 수도 없었겠죠. 회사로서는 중요한 일이었으니까요. 아 그런 게 어딨어요. 정말 그런 망나니 같은 놈들 아주 개망신을 줘야 된다고요. 성희 씨 그 인간 확 고소해버려요. 그래요. 이번만큼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돼요. 뭔가 확실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 자꾸 발생할 거예요. 저도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이런 일 너무 많았어요. 아무튼 여자가 너무 이뻐도 문제라니까요. 아 정말 피곤해요. 올여름 미용연구팀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남자 팀장이 신임 여사원한테 계속해서 성적인 스트레스를 줬대요. 매일 스치면서 몸을 만지고 밤에 만나자고 하고. 어머나 그래서 그 인간 잘렸지. 그런데 그 여사원이 팀장한테 잘못 보이면 불이익을 당할까봐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혼자 고민했었나봐요. 아니 그게 무서워서 그런 놈을 그냥 가만히 놔둔단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죠. 요즘 직장 구하기 힘든가 하니까 바로 그 인간들이 그런 약점을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여사원이 견디다 못해서 위에다 얘기를 했는데 막상 그 가해자인 그 팀장은 경고로 끝나고 오히려 그 여사원을 해고시켰대요. 오 마이 갓, 이건 정말 말도 안 돼. 아니 왜? 왜 이렇게 바보들 같이 당하고만 있어요? 내가 화가 나서 정말 못 참겠어, 정말. 우리나라 직장 여성들 너무 참기만 하는 것도 문제예요.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 되는데. 우리라도 무슨 대책을 좀 세워봅시다. 대책은 무슨 대책이에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우리도 똑같이 해주면 된다고요. 맞아요. 우리 복수예요. 어머! 아니, 오 팀장. 최 팀장님, 옷에다 뭘 이렇게 묻히고 다니세요? 아이고, 정말요? 그럼 감아드려야죠. 이쪽에도 못 감아뒀네. 여민구 선배님, 이쪽 지 이따 7시에 겨울 야근회에서 만나자는 뜻인가요? 선배님이 참 인내심이 대단하세요. 이렇게 매일 만나자고 쪽지를 다주시고. 너무 감동했어요. 사모님도 이 사실 알고 계시나요? 아니, 저 팀장 왜 저래? 오 팀장 식사했어요? 네. 뭐 드셨어요? 빵하고 우유? 왜요? 우유 좀 드릴까요? 왜 그래요?
참, 유 팀장님은 그 비아그라도 좀 섞어드려야 되겠네요. 뭐야? 아니, 송 씨, 오 팀장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제가 봐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배 나온 걸로 봐서. 인사위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네? 얼마 전에 그저 회사 내에 성희롱 신고함을 설치했는데 여기 와 있는 세 사람 이름이 가장 많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아니, 본부장님, 저 그럴 리가 없는데요. 아, 그럴 리가 없기로 증거가 다 있는데 그 사람들은 왜 그래, 그 주잡하게. 최 팀장은 여사원들 히프를 치고 가는 버릇이 있다고 나와 있고. 아, 아니, 저 그런 게 아니고요. 민구 씨는 음란한 사진을 보여주면서 성적인 농담을 한다. 그리고 유부남이면서도 여사원들한테 집요하게 데이트를 요구한다. 누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유 팀장은 여자 화장실에서 생리대를 훔쳐보는 특이한 취미가 있다고 나와 있네요. 아, 저 그게 아니라요. 저 어쩔 수 없이 제가. 아이고, 이건 완전히 변태고만 변태야 이거. 또 회식 자리에서 여사원들에게 억지로 술을 먹이고 껴안고 춤을 추기를 강요한다. 이거 좀 심하고 말이야. 본부장님, 저 그게 아니고요. 저희도 피해자입니다. 아, 예, 맞습니다. 요즘에는 여사원들이 지나가면서요 제 히프를 치고 간다니까요. 아니, 지금 그 얘기를 날 보고 믿으라는 얘기입니까? 아, 참, 저, 아, 부장님이 모르셔서 그러는데요, 이 음담 패설도요 여자들이 더 심하다니까요. 제가 이 낯이 뜨거워서 들을 수가 없어요. 됐어요, 됐어요. 이 자리에서 설명할 필요 없어요. 그 조만간에 저 인사위원회가 소집돼서 개별 통지를 할 겁니다. 예? 예? 이 사람들 더 망신을 당해야 정신을 차릴 겁니다. 저 인사고가에 적극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본부장님. 아, 어떡하지? 아니, 무슨 여자들이 그렇게 지독해 그래? 아니, 직장 다니다 보면 이런저런 일이 있는 거지. 아니, 그걸 가지고 위에다 신고를 하고 난리야? 그나저나, 인사위원회가 열리면 이거 정말 큰일 아닙니까? 아, 망신도 망신이지만 감봉이나 징계 먹으면 우리 마누라가 금방 알 텐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 방법? 딱 하나 있지. 뭔데? 빌어야지 뭐, 여자들한테. 에? 그동안 숙녀 여러분께 본의 아니게 심적 스트레스 준 점을 깊이 반성하고 사죄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일동 천! 사죄의 교례! 바로. 그리고 여러분들의 너그러운 용서를 바라며 사죄의 뜻으로 여러분처럼 아름다운 꽃다발을 준비했습니다. 꽃다발 증정. 비싼 겁니다. 우리가 이 정도로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저희는 정말로 진짜로 마음 깊숙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음란한 사진을 보여주거나 농담을 하지 않겠습니다. 또 매일 만나자고 할 거예요? 앞으로는 가정에만 충실하겠습니다. 최 팀장님은 여직원 히프에 손을 계속 대실 건가요? 아니, 그러면 저 손을 자르겠습니다. 유 팀장님은 여자 화장실 계속해서 애용하실 거고요? 아니요, 급하면 이제 그냥 싸겠습니다. 오 팀장, 한 번만 봐줘요. 예? 조건이 하나 있어요. 아, 뭔데요? 반성문하고 사과문을 써서 직원들이 제일로 많이 다니는 곳에 붙여놓으세요. 아이, 그럼 완전히 개망신이잖아요. 알았어요. 아, 시킨 대로 하자고. 저 혜목 씨, 반성문 잘 쓰지? 그건 자신 있습니다. 그래, 그럼. 한 사람당 한 장씩 쓰세요. 아이고, 사람이 치사하게 왜 그래, 거? 아, 팀장님하고 저하고 내용이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아, 내가 조금 다르게 쓰면 될 거 아니에요, 사람아? 아, 안 돼요. 아, 참, 정말.
아, 조용히 좀 해. 시끄러우니까 이 문장이 안 나가잖아. 아니, 무슨 백일장 나왔어? 대강 쓰면 되는 거지 뭘 그래. 오 팀장 얘기 못 들었어? 보는 사람의 심금을 울려야 된대잖아. 그래? 그럼 좀 보여줘. 아예 안 돼. 아, 좀 보여줘봐. 아니, 보여달라. 아주 보기들 좋습니다. 아, 이 사람들이 남자 망신 다 시키고 있어. 본부장님, 그 우리 젊었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말입니다. 없긴 왜 없어요. 그때도 다 있었지만은 그때는 여직원들이 그냥 참고 일했던 겁니다. 어? 하지만 이제는 어림도 없어요. 어? 이제 그저 남성 중심의 직장 문화는 끝났어요. 아 그러면요? 아 이제는 남녀 평등 시대가 아닙니까? 아 이제는 신속한 의식 전환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꽃샘통이다. 아 본부장님. 다들 썼어요? 아, 네. 다 썼어요. 저 셋이 내용이 다 틀려요. 저는 제 거 읽다가 막 울었어요. 저기, 팀장. 한 번만 더 생각해 줘요. 예? 우리 이거 붙이면은 정말 망신이에요. 아, 그리고 저 그동안에 우리 반성 많이 했다니까요. 그럼요. 저희는 완전히 마음 잡았습니다. 저는요, 너무 반성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머리가 다 아프네요. 붙이세요. 진짜 붙여요? 그럼 인사위원회에 전화해서 붙여달라 그럴까요? 아, 아니요. 저 붙일게요. 왜 프린트가 안 되죠? 그래요? 예. 잠깐만요. 자, 자. 일단 인쇄 옵션으로 들어가 보세요. 왜 그렇게 멀리 가세요? 저희 남자 직원들 행동 지침입니다. 항상 안전 거리를 확보하라. 그럼. 아유 선배님은 안 그러셔도 돼요. 아, 저, 우선 연결된 프린터와 컴퓨터 설정된 기종이 일치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아이 선배님. 아, 저 안 돼요. 큰일 난다니까요. 아, 여러분. 자, 긴급 속보입니다. 아, 저 김풍호 감독 있죠? 완전히 끝났답니다. 네? 네? 아, 어떤 모델한테 혼인 빙자 가늠으로 고소당했대요. 내가 그 인간 그럴 줄 알았다니까. 그럼 우린 고소 안 해도 되겠네요? 아, 네. 이번 일로 광고 제작자 협회에서도 제명을 당했답니다. 아, 역시 우리 착한 한송이 씨를 괴롭히니까 역시 망하네요. 죄송한데요.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하시죠.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참. 그 송이 씨가 이번에 새로 추천한 여자 CF 감독 있죠? 아, 오늘 스토링 보드를 갖고 왔는데 예술이던데요? 아마 그럴 거예요. 요즘 신세대들을 어필하는 광고를 많이 찍었더라고요. 예, 저 근데 말이죠. 저 혹시 다른 감독 추천하실 분은 없죠?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 저 그게 아니고요. 아, 그 여감독이요. 나만 보면 괜히 같이 술 먹자고 그러고요. 그리고 자꾸 옆자리에 앉으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 회의할 때는 내 손을 이렇게 반짝거린다니까요. 고소하지 그랬어요. 성희롱 당했다고. 그래도 될까요? 3, 4, 1, 2, 3, 4.